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트리는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아무도 타지 않은 자동차를 내 앞으로 부르고 도착한 차에 탑승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2010년 무인 자율 발레 파킹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일반 도로 구간에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을 한 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국가과학기술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애트리 자율주행 기술의 차별점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 신호를 파악하고 정밀지도를 자동으로 만들면서 주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밀지도의 오차범위 또한 10cm 이내로 세계적 수준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곧바로 멈추고 장애물을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애트리는 운전자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기계공학적인 요소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융합적으로 먼저 가능성을 본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서 바로 선행 연구나 기반 연구 투자가 힘든 부분 그러한 부분에 저희 연구실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트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